어쨌건 월급을 받는 삶을 갖게 되니까 이제 작가 쪽으로 완전히 전업을 하게 되는 기회가 됐죠. 아, 그럼 그 월급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취업했을 때 그 정도 연봉 수준이었어요? 그 당시가 만약에 이제 웹소설에서는 제가 신입사원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신입사원에 그 신입사원이 돈 좀 더 받았다? 네, 근데 이제 두세 번째 작품은 저도 이제 승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은 나도 이제 웹소설에서 대리급 됐다 그러면 대리급 좀. 네, 오늘은 절대 막히지 않는 웹소설 작법의 저자 천지혜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모르시면 자기소개만 할까요? 아, 네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소설 작가이자 드라마 작가 천지혜입니다. 저는 2013년 블러셔와 컨실러라는 이제 제목으로 네이버 웹소설 정식 연재로 데뷔를 했고요. 이후 다양한 작품을 발표했고 금혼약, 조선혼인금지령이라는 작품이 웹소설로도 웹툰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아서 이제 드라마를 직접 집필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 일단 그 제가 웹소설 분야 잘 몰라가지고 좀 그냥 편안하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 네네네. 아, 일단은 그 작가님의 그 일단 위치가 일단 궁금해요. 웹소설 내에서 지금 차지하는 위상이랄까?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 위상은 참 너무 주관적이고 웹소설과 드라마를 동시에 같이 가져가는 작가는 지금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소설 쪽으로도 계속해서 원작을 내고 그다음에 그걸 드라마로도 꾸준히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그쪽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작가님 그 이제 커리어를 보니까 이게 뭐 국문과 나오신 것도 아니고 뭐 정말 다양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약간 어떻게 글을 쓰시게 된 거예요, 근데? 아, 제가 원래는 이제 홍보, PR 쪽에다 먼저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내려가서 이제 놀았어요. 약간 번아웃이 좀 빨리 와서 제주도에서 이제 놀았는데 놀다 보니까 가장 재밌는 게 책 읽기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되게 많이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쓰고 싶다 라고 생겼는데 그때가 기가 막히게 네이버 웹소설은 맨 처음 생길 때였어요. 아, 초창기. 그래서 그냥 광고를 막 하고 뭐 당신도 웹소설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공모전 하고 해서 오! 마침 놀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썼던 작품이 이제 블러셔와 컨실러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이제 챌린지 리그라고 이제 만화로 치면은 도전 만화 같은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저는 글을 써서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 챌린지 리그의 글을 지금은 담당자가 다 못 읽어요. 너무 많아서. 그때도 많긴 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담당자가 좋은 글을 찾으려고 할 때여가지고 제 것이 발탁이 돼가지고 챌린지 리그에서 정식 연재로 올라오게 된 제가 이제 네이버 웹소설에서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된 거죠. 그럼 처음에 이제 그 소설을 쓰실 때 그냥 뭐 쭉 편하게 써주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제주도에 내려갔던 게 이제 실연의 아픔. 아, 실연의 아픔. 실연의 아픔과 이제 인생사의 괴로움. 아, 너무 힘듦.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뭐랄까, 이제 무병처럼 앓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글로 쓰기 시작하니까 되게 리얼하면서도 되게 솔직한 이야기가 나왔던 약간 거예요. 약간 내 얘기가 투영된. 그렇죠. 뭐 그런 되게 서울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연애가 망하고 그런 과정들을 이제 처음으로 그린 게 블러셔와 컨실러였고 그때는 이제 많이 사전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로맨스물로 이제 진입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블러셔 컨실러라는 작품은 딱 그 로맨스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조금 더 소설 쪽? 약간 카테고리가 애매하긴 했는데 그때는 웹소설의 초창기였으니까 어쨌건 이제 그때 제가 데뷔를 하지 않았으면 이후에 데뷔할 수 있으면 진짜 더 힘들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 시장이 치열해졌죠. 그럼 이제 그 첫 데뷔작으로 얼마 보셨어요? 많이 못 벌었어요. 그럼 뭐 대략 뭐 수준 공개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막 유료 매출이 엄청 올라 너무 초창기여가지고 유료 매출이 막 그렇게 막 많이 나올 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네이버에서 그 당시는 월급을 줬어요. 아, 그 계속 글을 쓰는 사람한테 정식 연재. 지금도 네이버 웹툰 작가님들한테 고료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월급을 주니까 제가
아, 원래는 좀 제주도에서 놀다가 네. 다시 마케팅 쪽으로 재취업을 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네. 어쨌건 월급을 받는 삶을 네. 갖게 되니까 네. 이제 작가 쪽으로 완전히 전업을 하게 되는 기회가 됐죠. 아, 그럼 그 월급이 뭐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취업했을 때 그 네. 정도 연봉 수준이었어요? 그 당시가 만약에 이제 웹소설에서는 제가 신입사원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신입사원의 돈. 아, 신입사원의 돈 좀 받았다? 네. 근데 이제 두세 번째 작품은 저도 이제 승진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다음은 나도 이제 웹소설에서 대리급 됐다 그러면 대리급 주시고 뭐 부장급? 네. 그럼 이제 부장급으로 좀 주셨는데 지금은 사실 유료 매출 시장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네. 월급의 개념은 이제 없어졌다고 그쵸. 봐야죠. 네. 네. 그럼 이제 그렇게 첫 돈을 버시고 네. 이거 할 만한데라는 생각이 드셨겠네요. 첫 작품 같은 경우는 뭔가 제가 가장 앓고 있던 스토리, 가장 마음속에서 풀어내고 싶은 응어리였어가지고 이제 첫 작품은 그렇게 했는데 이제 두세 번째 작품부터는 네. 좀 공부를 해서 제대로 써야겠다 이런 마음이 되게 컸죠. 그럼 그때 하셨던 네. 공부는 어떤 공부일까요? 그때 이제 제주도에서 있다가 이제 네. 서울 여의도로 올라와서 네. 한국 드라마 작가 교육원이 있어요. 네네네. 드라마 작가 교육원도 다니고 그다음에 드라마 작가가 되기 위한 길을 모색을 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때는 뭐 작법서 그렇게 많이 읽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금혼영이라는 작품을 준비하기도 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FNC 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 제작 공부에 기획 PD로 들어가서 네. 드라마 쪽의 기획 업무에 대해서 많이 배우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웹소설 작가는 항상 좀 가져가고 있는 거였고 드라마 작가가 되기 위한 기회를 만들기 위한 다 빌드업이었던 거죠. 작가님도 그럼 이거 활동하시다가 네. 아, 나 더 이상 웹소설 못 쓰겠다 이런 적도 있으셨나요? 저 건강이 좀 많이 상했을 때. 아, 이건 뭐 직업병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네, 뭐 어깨, 뭐 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건강이 너무 많이 상했을 때는 아, 이렇게 쓰는 게 맞나? 라는 네.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때는 병원비로 이제 막 그동안 번도 막 다 지출하고 그때는 너무 힘들었죠. 그럼 이제 쉬셨어요, 그래서? 웹소설 쉬고 그동안 드라마 준비했죠. 그럼 웹소설 쉬었을 때는 웹소설 네. 수입은? 네. 뭐 계속 유지가 됐나요? 아니면 이게 안 쓰니까 바로 꺾이고 이러나요? 그러니까 모든 작품마다 다 그런 효녀가 있고 네네네. 부효자가 네네네. 있고 네네네. 했는데 부효자인 친구들은 네. 부효자인 친구들은 일하질 않고 효녀만 일해요 항상 네. 효녀만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이 나오는 친구들은 네. 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럽죠. 물론 그렇지 않은 작품들도 네. 너무 사랑하나 네. 그래도 뭐 주는 게 어딥니까? 맞아요. 네. 아, 그러면 웹소설 작가가 드라마 작가가 되는 거, 네. 드라마 작가가 웹소설 작가가 되는 거, 이거는 뭐 경계 없이 네. 자유로운 건가요? 아니면은 전혀 다른 글쓰기인가요, 이게? 좀 다른 달라요? 글쓰기죠. 그래서 웹소설과 드라마 사이의 접점을 찾는 것도 저에게는 쉽지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뭐 재벌집 막내 아들도 네. 이제 웹소설이 드라마가 된 케이스인데 기본적으로 현대물이고 네. 제작 가능한 이제 시대물이잖아요. 그다음에 최근에 된 거 뭐 꽃사비 열애사, 금은영, 그다음에 구름이 그린 달빛 다 4급 웹소설이었어. 네. 이것도 드라마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형태. 뭐 성스러운 아이돌도 뭐 현재로 그릴 수 있는 형태. 네. 근데 뭐 한국판 브리저튼을 만들겠다. 네. 뭐 한국판 판타지의 새로운 기원을 열겠다는 조금 아직까지는 드라마 제작 여건상 적은 돈으로 제작하기는 좀 어렵죠. 이게 이제 소설이 드라마 되는 데는 약간 네. 제작 여건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럴 수 있죠. 네, 뭐 제작비 너무 많이 들어가는 뭐 배경이나 이런 거 요구하면은 용이 나와. 아무리 좋은 작품이어도 이게 쉽지가 않고. 네. 용이 나온다거나 네. 뭐 드래곤을 무찔러야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조금 이제 많은 시기가 필요하니까 힘들 수도 있고. 드라마 작가로의 빌드업을 생각했던 이유는 뭐예요? 네. 드라마 작가가 네. 생각보다 되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네. 맨 처음에 서울 올라오자마자 네. 편성이 될 뻔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TVN 드라마에 편성이 네. 될 뻔했어요. 그래서 what? 그래서 네. 대충 하면 편성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저는 이제 그 드라마를 안 하게 됐고 대신에 이제 PD로 취업을 하게 된 거였는데 그때는 몰랐으나 드라마 작가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일 줄은 그때는 제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당시 제가
27세였고 27세 네. 이 정도 어린 작가를 잘 써주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드라마 공부 당선 이력이 있거나 이러지는 네. 않았어가지고 어떻게든 드라마 작가가 되는 길을 찾으려고 사실 PD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PD를 하고서도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찾은 유일한 방법이 네. 원작을 내야겠다. 네네. 원작을 발표를 하고 이 원작에 힘입어서 드라마 작가가 된다면 어떻게 내가 드라마 작가로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두 개의 트랙을 항상 같이 가져온 케이스거든요. 드라마 작가 준비를 하면서도 항상 웹소설을 썼었는데 만약에 제가 웹소설 안 쓰고 정말 드라마만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면 네. 제가 9년 걸렸거든요. 네. 9년 동안 팽이 팽이 내지는 뭐 자존감 바닥 내지는 그다음에 생계를 할 수 없는 인간이었을 것 같고 반대로 웹소설만 썼다면 어쨌건 이것도 되게 제가 갖고 있는 소중한 꿈이잖아요. 드라마 작가의 꿈도 이 꿈을 또 이루지 못한 걸 아쉬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두 개를 같이 아 그럼 이게 웹소설에서 드라마가 되는 과정은 네. 그러니까 웹소설이 인기 있고 내용이 네. 좋으면 다 드라마화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네. 뭐 드라마가 드라마화가 되는 네. 웹소설의 뭐 특징이나 유형이 또 따로 있나요? 아 물론 있죠. 네. 이게 보통은 이런 걸 많이 생각하세요. 내가 웹소설 너무 재밌게 잘 썼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드라마 PD들과 네. 네. 혹은 뭐 방송국 사람들이 그쵸? 막 네. 몰려가지고 막 저희한테 네. 드라마 네. 할 수 있는 네. 기회를 주십시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이제 이런 원작이 있습니다. 네. 라고 해서 드라마 제작사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업적인 게 들어가죠. 그리고 지금 이러한 인기를 얻고 있고 네. 이러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원작을 드라마화하기 위해서 저는 대본을 이만큼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해서 드라마 제작사들과 계약을 한 케이스예요. 근데 작가 중에 이렇게,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직접 보부상처럼 돌아다니면서 네. 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막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의 IP를 누군가 자연스럽게 알아주고 막 네. 이런 걸 좋겠지만 어딜 가나 자기 IP를 되게 재미있고 즐겁게 소개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뭐 이제 웹소설 작가님들 중에서는 네. 내가 이 드라마화를 의도해 두고 네. 일부러 좀 제작이 쉬운 뭐 이런 네. 환경 설정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거 맞나요? 두 가지 갈래길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내가 판타지로 나만의 세계관을 설정을 네. 해서 정말 영상화에서도 보지 못했던 정말 소설로서 줄 수 있는 되게 재미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나는 현대 혹은 네. 제작 가능한 베이스 내에서 재미를 줘서 이거가 영상화가 될 수 있게 노려볼 수 있겠다. 근데 저는 요새는 아직 글을 쓰기 직전에 아이템을 갖고 있더라도 이 두 네. 가지 길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 길로 가면 이제 사실 영상화 되게 많이 힘들어요. 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 길로 가면은 훨씬 더 다양한 좀 2차 판권 으로 확장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나 라고 해서 미리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라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 이제 2013년에 네. 블러셔와 컨실러 네. 이 작품이 이제 데뷔작이신 거죠? 그쵸. 그러면은 그 이제 그 데뷔작을 네. 시작을 해서 네. 그 우상향 그래프인가요? 뭐 소득이든 뭐 본인의 약간 실적이든 이런 것들이 아니면 이게 네. 진짜 한치 앞을 네. 알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들쭉날쭉한가요? 뭐 증검다리요? 뭐 다리가 있어. 네네. 끊겼네. 네. 뭐 여기 막 급류가 그러네. 네, 네. 뛰었어. 네. 뛰었네. 또 급류가 흐르네. 그래서 매년에 수익이 달랐고 만약에 뭐 좋은 작품을 냈을 때 성적이 좋았으면 좋은 좋은 머니를 벌었고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급류에 네. 휩쓸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뭐 급류 함께 있죠. 네. 그러면 드라마 네. 걸리기가 되게 네. 힘들잖아요. 네 너무 힘들죠. 걸리면 어쨌거나 시청률에 네. 상관없이 네. 좀 돈을 많이 버나요? 돈을 저는 네. 일단 데뷔한 작가니까 네. 네. 9년이 걸렸는데 네. 예를 들어 뭐 1억을 받았으면 9년으로 엠바하면 1년에 1천만 원인 거고 네. 예, 뭐 그러니까 한 번에 큰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중요한 기간으로 엠바하면 다 너무 하잘 것 없는 돈이 되죠. 일단 절대 금액은 크다는 거네요. 일단 걸리기만 하면 걸리고 만약에 상관없이. 만약에 두 번째 작품을 해서 네. 뭐 두 번째 작품이 7년 만에 나왔다. 네. 나누기 7을 그쵸. 하면 또 또 볼품없는 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네.